힌트가 오징어라고 그랬잖아요. 어. 저는 오징어. 그 오징어가 이렇게 베베 꼬잖아요. 그만큼 애교가 많은 사람이라고 좀 알았는데. 그럼 애교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어, 잘하네. 좋아, 좋아. 진행 잘하네. 애교. 애교, 애교. 애교. 오 마이 갓. 아빠라고 생각하고 아빠한테 뭐 용돈 달라고 해요. 내가 니네 아빠랑 비슷해. 그래, 어버이 날이야. 아빠. 응. 아빠. 응. 귀여워. 내가 카네이션도 사줬는데. 응. 용돈 올려주면 안 돼? 올려줄게. 고마워. 말다 말고 애교도 말다. 근데 또 마지막에 이 사람을 어떤 색깔로 정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막 하얀색, 흰색이라고 했잖아요. 어. 그러니까 제일 나쁘지 않은 거는 사람들은 좀 어두운데. 뭔가 어렵다고? 아니 일단 낯빛으로만 따졌을 때. 색깔 예. 저는 근데 정선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흰색이라고 정선이 아니까. 이 집에서 뭐 유교한 시간 그럼 뭐 확실해요? 저는 정선이 누나 언제나 음성 변조를 하셨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친구를 맞이하는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나다웠어요. 난 그거보다 난 계속 송소희야. 아 왜요? 송소희가 사유리랑 친해질 수도 있어요. 난 저 친구가 맞을 거야.